세계 경제 올림픽이라 불리는 다보스 포럼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세계의 저명한 기업인과 경제학자, 정치인 등이 모이는 자리인데요. 김동연 지사가 국내 지자체장 중 유일하게 초청받았습니다. 견문도 넓히고 투자 유치도 끌어낸 올해 두 번째 해외 출장, 이슬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다보스 포럼으로 잘 알려진 세계 경제 포럼. 연초에 한 해의 각 분야 화두를 설정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전 세계 저명한 기업인과 경제학자, 정치인들이 모이는 만큼 세계 경제올림픽으로 불리며 권위가 대단합니다. 올해는 60개국 3천 명 이상이 참가하며 역대급 규모로 열렸는데 김동연 지사가 국내 지자체장 중 유일하게 초청받았습니다. 한국에서 뭐 제가 유일하게 초청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경제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정계 또 기업 CEO들 만났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또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많은 것들에 대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경기도 투자 유치를 위해서도 여러 기업들도 만났고요. 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세션에 참석을 해서 저희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이번 해외 출장에서 눈에 띄는 점은 4차 산업혁명센터 설립 합의. 다보스 포럼과 손잡고 경기도에 4차 산업혁명센터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5월경 설립할 계획. 기후변화, 스마트 제조업, 스타트업 등 3개 분야에 집중하며 세계적 협력의 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넷제로 관련 세션에도 참석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취약계층과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지방정부 역할과 또 경기도가 하고 있는 일들, 어떻게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을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얘기를 했는데 아주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국제교류 강화에도 나섰습니다. 싱가포르와는 경기 청년 사다리 등을 논의했고 중국과는 지난해 다졌던 우정을 다시 새기며 신뢰를 쌓았습니다. 특히 반도체 기업 유치에 주력하고 있는 인도의 마하라 슈트라주와는 협력 가능성을 크게 열어두었습니다. 투자 유치를 위한 기반도 다졌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부품업인 보그너와 투자 유치, 벤처 산업 발전에 대해 논의했고 독일 머크그룹에는 전자재료 부문 투자를 요청했습니다. 전 세계 유니콘 기업들이 참석하는 이노베이터 커뮤니티도 참가, 챗 GPT를 만든 샘 알트만 오픈 AI CEO 등을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여기에 김 지사가 사회자가 되어 참석하는 유니콘 기업과의 대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이는 예정된 세션 외에 다보스 포럼 측에서 특별히 마련해준 자리로 스타트업 천국을 만들겠다는 김 지사의 뜻이 통한 겁니다. 세계 경제 포럼에서 저를 초청해서 하는 유니콘 기업 간담회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모더레이터가 돼서 참석하시는 유니콘 기업들과 얘기를 할 예정인데 대한민국을 스타트업 천국으로 만드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너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파티비롤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도 만났습니다. 김 지사는 기후변화 대응 관련 지방정부 회의 개최를 제안했고 사무총장은 경기도 에너지 정책을 높이 평가하며 김 지사를 내년 포럼 강연자로 초청하고 싶다며 화답했습니다. 이외에도 아랍에미리트 경제부 장관, 독일 연방은행 총재와 한국은 물론 세계 경제를 논의했고 지난해 8월 만났던 엘고어 전 미국 부통령과도 다시 만나 기후변화 대응 상황을 살피며 앞으로의 협력 방안을 고심했습니다. GTV 뉴스 이슬비입니다.